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요즘 시기에는 어디로 여행가면 괜찮을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섬으로 선택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조용한 섬들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저와 함께 섬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고! 먼저 뚜벅이 여행자들을 위한 선유도 가는 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선유도를 가기 위해서는 군산터미널에서 먼저 비응항까지, 비응항에서 선유도를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군산터미널에서 비응항까지 버스로 오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비응항까지는 택시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택시비는 약 2만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선유도까지 가는 버스는 시내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부담되진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선유도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버스에서 기사님의 해설을 듣다 보면 금방 선유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유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동 바이크나 킥보드를 이용하는데요. 섬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킥보드와 바이크를 타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선유도 해수욕장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선유도 해수욕장은 위에서 보면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유명한 해변보다는 확실히 방문객이 적었습니다. 또한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도 좋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해변은 모래사장 해변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이 빠지는 쪽은 이 신발이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는 신발을 벗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욕장에 있는 짚라인을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750m에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짚라인은 무서워 보이지만 정말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무섭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타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듯한 선유도 전망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선유도의 비경을 볼 수 있는 대봉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길은 있지만 과연 누가 이곳을 올라갔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숲을 헤치고 경사가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와서 마주하는 섬들의 모습은 힘들었던 고생이 단숨에 잊혀질 만한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들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봉 전망대는 정말 난 남들이 보지 않은 비경을 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만 추천하는 전망대입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장자도와 대장도로 장소를 옮기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선유도와 그 주변의 섬들도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이곳 군산 섬들의 장점입니다. 어느 섬에 가도 각기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지만 저는 장자도와 대장도 쪽을 훨씬 더 추천합니다. 서해 일몰의 아름다움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일몰 시간이 되면 저 뒤에 보이는 대장도 전망대를 꼭 올라가시라고 저는 추천하겠는데요. 일몰이 시작되기 1시간 전쯤 저는 대장도로 향했습니다. 이 대장봉 전망대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경사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곳은 일몰 포인트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올라와서 일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왼쪽을 보면 이전에 대봉 전망대와 또 다른 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마치 산수화에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다와 섬과 일몰이 어우러지는 그 순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일몰 뒤 20분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파스텔톤 하늘을 꼭 보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기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은 꺼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 방문이 그동안 적었던
군산의 섬들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